무소속 출마도 불사하시겠다는 말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. 우리 당원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? 당원들을 설득해야 나를 써 나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당원들을 설득할 거냐고요? 당이 이렇게 패닉적 상황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? 제가 당을 다 지켰어요. 당을 세 번씩이나 한국인한테 전략도 전하고 말이야. 지역에서 정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대역 정치하고 생활 정치 근거지를 만들겠다는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? 이 당 선거 못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앞에요 패닉적 정당으로 나를 지킬 때 패닉적 정당으로 아니 끝나 있어요. 이미 결정해놓고 어떠한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백반적인 근거를 결정해놓고 이걸 발표한단 말이에요? 기동민하고 저하고 20년 된 사이에요. 20년 된 사이 책임질 겁니까? 그러면 당당하다면 양 대표가 와서 여기서 발표하라고 하세요. 양 대표가 불공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. 한마디도. 안철수 대표가 저보다 더 당을 더 어려운 것 같으셨어요? 사랑했습니까?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? 당장은 안 됩니다. 아니 박장이 들어도 안 됩니다. 기동민하고 저하고 관계가 어떤 건데요? 하지 말라고요. 당의 공식적인 일이 당의 공식적인 일이야 이게. 이게 뭐지? 당의 공식적인 일이야. 나가라 나 여기 못 나가라. 죽어서 나갈 거야. 나와. 나 죽어서 나갈 거야. 나오라고.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BC에서 야바이 한단 말이야? 나오세요. 나 여기 죽어 나갈 테니까.